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특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체육관 안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대회인지 궁금한 거 못 찾는 제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는 규모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주관을 하고 전국 17개 시도 400여 명의 이런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이렇게 처음 열리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고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성남대를 방문해서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대회를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실력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전국 장애 기능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지방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중한 실력을 입증 받으신 분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만큼 혜택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최대 1,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의 상금을 주어지게 되고요. 해당 직종에 대한 국가 자격증이 실기와 필기를 면제받아서 바로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4년마다 치러지게 되는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선수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도 부여하게 됩니다. 경기 잘 치르셨나요? 아니요. 아직 하는 중이에요. 집사람하고 그림대회 참가해 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또 앞으로도 이제 집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또 힘을 실어 줄게요. 주고 파이팅 우리 파이팅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서 눈여겨봤거든요. 오늘 경기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진지한 눈빛과 섬세한 손놀림까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더 다양한 직종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